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도록 해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지난 여름처럼 밖에서 신나게 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생각하니까 선생님 너무너무 속상한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이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우리가 밖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또 놀러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영락교회 친구들 안녕. 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기쁜 주일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런 때일수록 더 건강 조심하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물놀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듣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 기도해요. 기도손 준비. 아빠 손이 올라갑니다.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친구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친구들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약속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또 배울 거예요.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아플 때마다 또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 기쁘게 또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가족들 모두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들 항상 감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냠냠 꿀꺽 말씀 먹으면 기가 쑥 마음이 반짝반짝 축복 내리면 꿈이 쿵 사랑이 퐁
생각나 힘이 팍 지혜가 쏙쏙 총총총총 말씀만 따라요 왼발 쿵 오른발 쾅쾅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Bye.
가슴 마음이 튼튼 반짝반짝 축복 내리면 꿈이 쿵 사랑이 퐁퐁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자꾸자꾸 예수님 생각나 힘이 팍 지혜가 쏙쏙 총총총총 말씀만 따라요 왼발 쿵 오른발 쾅쾅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영락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우리 이번 달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라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죠. 이번 주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은 여인을 고치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밖에서 뛰어놀다가 피 난 적 있죠. 그런데 그 피가 밴드를 붙여도 또 약을 발라도 또 병원을 가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무섭고 걱정되겠어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말씀 속으로 퐁당. 옛날 유대라는 나라에 갈릴리라는 바닷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치마 밑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몇 년이나 그런 병에 고통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12년이에요. 당시에 이 피 흘리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닿는 사람은 다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롭고 병 때문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도 찾아갔고 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썼지만 병이 낫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많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저 멀리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고 있네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바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낫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아래로 계속 흐르던 피가 멈춘 것을 느꼈어요.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춰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며 믿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영락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자, 12년 동안 아래에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맞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다쳐서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기도부터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해야 되겠지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아팠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큰 믿음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우리의 걱정, 두려움, 또 코로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저희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아플 때마다 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게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다음 주면 말씀 암송 대회가 있어요. 친구들 잘 외우고 있지요? 그럼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열심히 외워서 선생님한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 샤용. 안녕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기도 성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풀, 가위,
그리고 색연필이나 연필이나 펜이 필요하고요. 이런 접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색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가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주세요. 위험하니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이제 손 모양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렸었어요. 종이나무 가지 만들 때 자기 손보다 더 크게 그렸죠? 그것처럼 크게 그려보세요. 그게 더 예뻐요. 그렸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르지 말고 이렇게 그냥 겹쳐서 잘라주세요. 다 잘랐죠? 그러면 이 손 모양들을 여기에 붙이고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근데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목을 적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다음 친구들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광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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